운동이 무조건 힘들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강도로 뛰는 이유가 대부분 체력 강화나 체중 감량을 위한 거죠. 제가 그 중에 과학적으로 가장 빠르게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강도 유산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느린 조깅, 저강도로 3, 4개월 단련시키고 딱 한 달 고강도를 같이 병행한 후에 유산소 측정한 결과입니다. 아주 단기간 빠르게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죠.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 한 결과인데 굉장하죠. 유산소 지구력, 최대 산소 섭취량이 유산소 능력의 지표이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은 말 그대로 운동 시 최대한의 산소 섭취 능력을 말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25세를 넘으면 1년에 1% 정도 수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면역력과 질병과도 관계가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 유지하거나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위해서 고강도 유산소를 꼭 해야겠죠. 자, 예로 들자면 우리 몸이 자동차 엔진이고 산소가 연료라면 자동차가 계속 60km로만 달린다면 엔진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끔씩은 고속도로 나가서 좀 질주도 해줘야죠. 이 영상 보고 안 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끝까지 고정해주세요. 실험 방법이 네 가지였는데요. 일반적인 중고강도 45분 달리기, 고강도로 25분 달리기, 인터벌 트레이닝 두 종류였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뭘 하고 싶으신가요? 과연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강도 유산소가 솔직히 하기도 싫고 겁이 났었거든요. 안 했었으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할만해 보이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짜잔! 고강도 인터벌! 그 중에도 4분 4세트가 여러모로 결과값이 잘 나왔습니다. 타바타나 인터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강도 자체를 봤을 때는 찐 타바타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강도고 인터벌은 적당히 높은 강도라서 일반인들이 도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인터벌은 중간에 불완전한 휴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고 싶다, 못하겠다 할 때 휴식을 주기 때문에 시간도 짧지 않고 적당하게 쉴 수 있어서 다시 뛸 힘도 생기고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효과까지 확실하니까 굳이 못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밖에서 뛰셔도 되지만 심박수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트레드밀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심박수에 맞춰서 워밍업, 휴식, 그 다음에 4분 4세트를 진행합니다. 뛰다 보면 심박 그래프가 계단이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거든요. 네 번째 세트에서 심박수가 정점을 찍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점점 심박수가 맞춰지면서 낮아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강도를 안 하다가 초반에 4세트를 다 진행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첫날 했을 때는 좀 체력장하고 온 느낌? 그래서 아주 초반에는 저강도로 단련을 몇 달 잘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도 힘들긴 한데 고강도의 운동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의 장점은 고단에서 잠이 잘 온다는 점과 단점은 그 다음 날이 좀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한 달 이상 하면 확실히 습관이 들으면서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달차부터는 몸이 굉장히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달리지 않으면 좀 찌뿌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초반에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꼭 필수로 해주시고 고강도 후에 마지막 세트로 저강도로 마무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피로도를 줄여주는 음식들을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복과 순환이 더 빨리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덜 피곤합니다. 주의사항인데요. 고강도와 저강도를 동시에 같이 섞어서 하시게 되면 저강도의 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저강도를 회복 능력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침에 저강도를 하고 저녁에 고강도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두 시간 안에 같이 섞어서 하시는 것은 강한 자극에 저강도가 묻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체력 회복해주는 유산소 운동의 포인트는 극과 극, 빠르게 달리거나 천천히 달리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꼭 지구력부터 키워준 뒤에 편식 없이 둘 다 운동해주세요. 저강도 운동하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승하세요.